어버브 11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콕의 루프탑. 아 진짜 예쁘다. 예전처럼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아우 좋다. 아우 이 시원함. 야 경치 보세요. 방콕에 사람들이 벌써부터 많은데? 여기는 예약을 꼭 하고 와야 되거든요. 여전하구만 이 분위기. 아. 여기 디제잉 하는 곳도 있고요. 아, 이 분위기 진짜 제가 방콕에서 최애하는 루프탑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페루 음식과 일본의 퓨전 음식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페루비안 플래터가 있고요. 페루비안 스타터, 타코, 멕시코 음식들, 페루 전통 음식들. 가격대가 만만치 않죠. 거의 한 2만원, 3만원 이상 되죠. 저는 클래식하게 가겠습니다. 아웃싱. 여기는 직원들이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필리핀 사람도 있었고. 이 집이 맛있는 게 이거 트레디셔널 비프허트 안티 주초 300바트인데 기본적으로 서비스 차지 10%에 택스가 7% 붙죠. 아니 그 미소 쌈양 체메카. 거의 진짜 외국인들만 많이 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바텐더들이 만들어주는 곳이고요. 어우 무서워. 어우 여기는 수영장이 있는 무슨 콘도 같은데 아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저쪽에도 분위기가 끝내주는구만 진짜. 여기가 방콕의 나나라는 곳에 가까운 곳인데 와 대도심이죠 정말. 위에서 보니까 죄다 수영장만 보이네.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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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저는 방콕의 루프탑에서 여기 제일 좋아하거든요. 또 사진을 찍어준다 그러네 또. 아, 아 나왔네요. 이게 17% 더해서 한 2만원 정도 하네요. 와 드디어 그 소의 심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피시 타코 나왔네요. 맥주가 이제 나오네.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진짜. 제가 칵테일을 안 시킨 이유는 가성비가 떨어져서 맥주를 시킨 거고요. 맥주 이 작은 것도 그래도 한 8,000원 정도 하네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Hello, Mai. Hello, Mai. 와, 진짜 예쁘다.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니, 키아노 와이 와이 라이. From Tesco Vietnam. 와, 쿠스코에서의 사랑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게 소 심장이거든요. 저는 이 초록색 소스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소스를 한번 여기에 얹어서. 어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심장. 이 메뉴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란 소스는 대체 뭘까요? 이야 아니 그 할라이나 아니 그사왕으로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원래 혼자 오려고 했는데 이런 데는 혼자 오기 너무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왔고 그리고 제 친구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여러 번 같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녁 한 끼 대접할 겸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여기는 파타야의 힐튼 호텔의 호라이즌 바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죠. 타코를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먹으면 몇 입만 먹어도 왜 배부른지 모르겠어. 이게 뷰 맛집이라고 해서 뷰를 먹어서 배가 부르는 거야. 아주 비싼 거 한번 먹어보자 오늘. 아 진짜 와사비를 얹어서 말할 수 있어요. 인정, 인정. 이거를 잘 안 빠지네. 어우 됐다. 와 이거 덩어리 큰 거 보세요. 이야. 어우. 어버빌랩은 강추드려요 진짜. 제가 방콕에 나름 여러 군데 룩탑을 가봤는데 여기만큼 분위기가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취향은 다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심 한복판이고 보시면은 그냥 여긴 태국인이 또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외국인들 위주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좀 다릅니다. 여기에 또 포인트는 이 꺼질 듯 말 듯한 촛불. 와 제 친구 이거 먹고 지금 취했대요. 이게 그렇게 독했나? 와. 시네몬 와 이 칵테일 이게 계피가루죠. 와 이거는 뭐지? 고추. 고추? 루다양아에 고추장. 와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이게 그 계피가루가 들어가서 아 어떻게 달달하면서 약간 매운맛. 그 메뉴에 보니까 스파이시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여기 물값이 거의 한 병에 8,000원이기 때문에 그냥 칵테일 시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두 배 가까이 좀 비싸긴 하지만. 드디어 불을 하나둘씩 켰구만. 와. 자, 이 뒤로 보이는 방콕의 정원. 이래서 방콕을. 마지막은 소스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 소스 맛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어, 무지개색이 됐네. 세 가지가 믹스된 소심자. 아, 페루의 향이 느껴집니다. 정말. 이렇게 먹을 때마다 계속 치워줘요. 아, 한 조각 남았는데 갖고 갔네. 여기 한 조각 남았는데 이거. 와,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네요. 아, 분위기 죽인다, 진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올 때마다 분위기가 끝내주는 것 같아요. 와. Just where we are going. 제가 진짜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제가 방콕을 떠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방콕을 떠나면은 다시는 방콕을 오지 않습니다. 뭐 언젠가 다시 올 수는 있는데 당분간은 올 계획은 없고요. 사실 방콕하면 이 야경이잖아요. 2층에나 한번 올라가 볼까? 아, 2층에는 사람이 없네. 여긴 진짜 프라이빗하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먹으면 맛있겠다. 방콕의 야경. 아 진짜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태국 방콕을 떠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7년 동안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곳인데 여기서 술을 쫙 만드는 바텐더들이 있는 곳이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사람이 꽉 찼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올 때마다 항상 꽉 차더라고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서 막 10시간이고 앉아있고 싶은데 아이고 너무 비싸갖고 그렇게 있을 수가 없고. How's the view? It's nice? View is so great. You can go up also. Did you go up already? You can go on the stairs and take some picture, no worries. I just came back. Oh, you came back? Yeah. Where are you from, by the way? From Philippines. Philippines, yeah. Manila. Yeah, yes, indeed. Nice to see you here. Tony, feeling penyangaya? I feel like I am a foreigner because I've never seen Bangkok in this kind of scenery. Amazing, it looks attractive. By the night.
마지막 야경 촬영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 끝내준다. 아, 취했네. 취했어, 취했어. 아니, 칵테일 한 잔 먹고 취할 수가 있나요? 제 첫 번째 Q&A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여기 어부빌레븐이거든요. 제가 최애하는 루프탑인데 오늘 정말 만족스러운 저녁이었고요. 돈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매일 오는 거 아니니까. 와, 2177만 나왔습니다. 8만 원이 넘네요. 와, 사람 진짜 많아요. 와, 월요일인데 오늘. 또 위층에 사진을 찍고 싶다네. 약자 다 이럴 똥나 이러. 수고하나? 야, 똥노나. 여 다이 하이. 방콕의 이 멋진 야경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아우, 사진만 신나게 찍어주고 내려갑니다. 여기는 또 화장실이 예쁜데.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소변기가 개인용이 없고 다 오픈이 되었다는 거?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와, 빛깔도 예쁘구나. 노란빛. 찬능아. 와, 취했구만. 제대로 취했네, 진짜. 아니, 한 잔 먹고 이렇게 취할 수가 있나요? 메이빠일러. 오늘 방콕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루프탑에 왔습니다. 아, 인상 깊었던 하루였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